제가 우주를 찍다 보니까 우주 앞에 서면 우주 먼지일 뿐이더라고요. 어차피 우주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만들게 됐죠. 무작정 창업을 했고, 무작정 외국에 있는 기자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작업 했는데 나 좀 알려줘. 그리고 정말 운 좋게 몇 군데에서 소개가 되게 됐고, 코스 담당자의 눈에 들어가게 돼서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글을 배우기 전부터 맹금류 사진이나 맹금류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어린 나이에는 맹금류를 주변에서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활동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 유전자 속에 탐험 본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요트가 들어왔고, 서서히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양 모험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제가 운동을 배웠던 저희 관장님께서 피트니스 비키니 선수로 데뷔하는 걸 권유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 저를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장님이 보여주신 무대에 서 있는 비키니 선수분들을 보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 모습에 매료가 되었어요. 나도 저 무대에 꼭 한번 서보고 싶다. 내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어른들,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딴따라구나, 그런 직업을 하다가 성공할 수가 없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 저스트 절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성영재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점은 춤뿐만 아니라 노래 편집부터 구상, 의상 모든 걸 다 해야 됐었어요. 멤버들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리더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압수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 그런 국가적인 테러 사건을 제가 접하고 나라에 대한 막연한 애국심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테러를 방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애국심으로 특전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 후에 가정주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사와 육아일만 전념을 하다 보니 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을 이겨내고자 좀 활동적인 것을 찾다 보니 캠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야생 캠핑이라는 주제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업이라는 거죠. 시장부터 개척을 해야 했고, 나만의 독보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아내야 했는데,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타임랩스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옛날에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 정말 100배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생은 개척하고 성취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가구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되면 그걸 꼭 파헤쳐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가구를 만드는 일에 미쳐있는 모습을 봤고, 그때부터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 전에 생각하던 두려움들이
상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사실 인간한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맹금류한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맹금류를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맹금류 재활치료사라는 일을 시작할 때 가족 포함해서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설정한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주변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의하기 좋은 적당한 바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무풍이 불어서 저희들 항해를 어렵게 하죠. 그렇지만 요트는 그 수많은 환경 날씨를 극복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사람마다 각자 탐험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죠.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고 맞는 요소를 찾아서 탐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도 오래 받았고 10년 동안 아이들 육아만 하면서 방치하면서 살았었는데 체력을 조금 더 키우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어떤 저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그리고 내 한계를 극복했을 때 저는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을 텐데 매 순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포기를 하더라도 후회도 안 남을 테고 그냥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는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을 해야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일드 캠퍼로서 현실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멈춰서 관망하기보단 그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포드 익스플로러처럼요.